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대수 스터디 2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31번 선형대수학 H 그 고유값과 발명횡령 등입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서는요. 일주일 동안 좀 혼자 해봤던 게그 개인적으로 요즘 기대수를 공부할 때 옛날에는 거기 안에 있는 어떤 지식들을 다시 책을 참고하거나 어떤 아니면 인터넷을 참고해서 뭔가 지식 그 자체를 막 공부해서 뭔가 배운다는 초반에는 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그냥 스스로 뭔가를 자꾸 나온 내용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방법대로 증명해 보려고 하고 약간 이런 과정을 좀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스스로 했던 것 중에서 좀 가볍게 얻었던 거를 오늘 좀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해볼 얘기는요. 영상에서 또 이제 짧게 언급이 됐지만 그 이제 퀘스천 마크를 달고 그 뭐라 그러죠? 그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대각화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어떤 그 유클리드 공간 내에서 어떤 그 P inverse P A P가 어떤 이렇게 대각화가 되는 방식으로 어떤 유클리드 공간에서 확인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는 이제 어떤 그 뭐라 그러냐면요. 얘는 이제 어떤 그 고유 벡터들을 원소로 하는 기적이라고 하고요. 영상 내에서.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그런 고유 벡터들을 원소로 하는 기저로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양변에 컨주게이션을 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어떤 이런 고유값이 대칭 행렬로서 나타나는 어떤 방식이 되게 결론적인 어떤 식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좀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그래서 만약 근데 이제 그 질문은 그거예요. 이제가 어떤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되고 얘가 어떤 고유값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된 그러면은 P가 존재한다면 P는 어떤 고유 벡터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진 어떤 행렬이다라는 사실을 좀 보여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이제 좀 얘기들을 좀 풀어보면요. 일단 대각화 가능하다는 거는 어떤 베이시스가 존재해서 그 베이시스를 갖고서 행렬 표현을 했을 때 그게 어떤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표현이 된다면은 그러한 베이시스가 존재한다면은 이제 그 어떤 선형 함수 자체가 대각화 가능하다라고 어떤 베이직한 정의가 먼저 있고요. 추상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어떤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t가 다이아고날라이저블 하다는 말은 이제 정의상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어떤 베이시스가 존재를 해서 그 베이시스가 어떤 베이시스냐면은 어떤 베이시스의 어떤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한다면은 그게 어떤 그 이제 대각화가 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나타난다. 그러한 베이시스. 이게 되게 기본적인 사실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그 t라는 거는 특히나 얘는 어떤 리니얼 오퍼레이터로서 자기 자신으로 쏘는 리니얼 그 오퍼레이터라고 일단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갖고서 조금 더 어떤 그 행렬 차원에서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찰을 할수 있는 게 만약에 그 t를 Rn에서 Rn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x라는 거를 뽑았다면 얘는 예를 들어서 a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그 rn의 어떤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제가 어떤 캐피탈 e라고 나타내면은 이거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것도 이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실을 갖고서 이제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t가 지금 여기서 위에서 말한 t는 일단 일반적인 t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다시 갖고 아래에다가 쓴 T는 유클리드 공간에 RN에서 RN으로 보내는 리니얼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T가 다이애고날라이저를 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백악화 가능. 가능 이렇게 상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저희가 뭐라고 할수 있냐면요. T 어떤 그 만약에 베타라는 게 있는데 걔가 이제 물론 다이애고널 매트릭스겠죠. 근데 걔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될수 있냐면은 그 I T 아, 여기서 i는 이제 그 아이덴티티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수 있고 얘가 다시 표현을 하면은 여기 베타가 두개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얘가 이제 베타하고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가져오고 또 t의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가져오고 i의 스탠다드 베이시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결합 법칙이 해체가 되니까요. 그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이 행렬을 어떤 P라고 한다면은 이 행렬은 P 인버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방금 이 위에서 봤던 사실처럼 얘는 이제 A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잠시만요. 얘는 P고 P라고 하면은 얘는 P 인버스로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저희는 그 대각 행렬이라는 사실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얻어낸 게 지금 P는 어떤 다이애거널 매트릭스인데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어떤 가정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가정을 만약에 하나 해보면은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성분이 아이겐 밸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보는 거예요. 이 모든 성분이. 그래서 어떤 람다 1부터 람다 n이라는 어떤 아이겐 밸류로 이루어진 대각행렬이라고 한번 상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제, P, 이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이제 왼쪽에다가 P라는 거를 행렬곱을 해주면은, 그러면 다시 P inverse AP는 PD가 되겠죠? 양변에, 왼쪽에다가 P를 행렬곱을 해주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결합법칙을 다시 풀어서 상쇄를 시키면은 AP는 PD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좀더 생각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지금 P라는 거는 아까 위에서 뭐라고 상정했냐면요. I, 베타에서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표현하는 선형함수의 행렬 표현이었고 D는 지금 뭐였냐면요 그 그냥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였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AP는 뭐를 나타내고 있냐면은 T 22 곱하기 I 베타 2 E는 스탠다드 베이시스입니다 라고 할수 있고 얘는 다시 결합 법칙을 사용하면은 T 해놓고서 베타 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다시 정의를 갖고서 좀더 풀어보면요. 얘를 만약에 정의를 갖고 풀어보면은 얘는 이제 T의 V의 이제 여기서 이제 베타가 뭐냐라고 한다면요. 만약에 베타를 어떤 V1부터 V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이걸 여기다 써야 되나?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베타가 V1부터 V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정의에 따라서 T에다가 V1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걔의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의 좌표를 넣고, 쭉 이렇게 가서 또 TVN을 집어넣고, 그거를 어떤 스탠다드 베이시스의 어떤 좌표를 표현하는 것에 물론 얘네들이 이제 열 벡터로 형태로 나타나 있는 거고요. 그쵸? 그 좌표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행렬이 나올 거고, 그리고 반면에 얘를 생각해 보면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좀 다시 갖고 와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저거는 행렬 표현을 다시 좀 풀어서 써보면은 어떻게 되죠? V1 그 자체를 2로 표현하고 쭉 가서 VN을 E 자체로 표현하고 여기는 그대로 람다가 5도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더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또 이제 선형함수의 행렬 표현으로 계산을 하면은 T라는 그 리니얼 오퍼레이터 그 자체랑 그 다음에 이게 정의역에 해당하는 V랑 분리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분리하게 되면은 T를 2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V1도 2로 생각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T, E가 또 분리될 거고 그 다음에 VN까지 해서 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얘를 생각해 보면요. 얘는 지금 이렇게 원 로우에 그 n개의 칼럼이 있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n by n 매트릭스니까 얘는 1 by n 매트릭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델타는 일단 그 어떤 그 필드니까 필드의 원소니까 V1, E 해서 쭉 가서 얘도 델타 n VN E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T는 RN에서 RN으로 가는 거고 그 T라는 게 만약에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E라고 한다면은 물론 여기서 TX는 AX라고 아까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자체가 A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E를 두 개를 중복했으니까 하나만 써준 거죠. 그러니까 얘가 A예요, 다. A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좀더 생각해 보면은 A, V1, E 쭉 가서 마지막까지 A 해놓고 VN 그거에 어떤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표현한 좌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V1, E. 그래서 밑에 VN, E. 이런 식으로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두 행렬이 상등인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뭘할수 있냐면요. 그 A, V1, E라는 것과 람다 1, V1, E가 똑같다는 거알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A와 V2E와 람다2와 V2E가 같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A와 VNE가 같고, 람다N과 VNE가 같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V1E라는 거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V1을 제가 n 차원이니까 이게 컴포넌트가 n 개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z 이런 식으로 할게요. 뭐 v도 뭐 어떻게 해서 뭐라고 할까? p 해서 뭐 q 이런 식으로 할까요? v3는 뭐 a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때. 여기는 이제 n 개의 컴포넌트가 있는 건데 근데 v2에다가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씌웠다는 거는 여기 있는 컴포넌트들이 그냥 열벡터로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열벡터로 그냥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열벡터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를.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얘어 이렇게 생긴 건데 지금 근데 저희는 뭘 알고 있냐면 여기서 V1부터 VN은 사실은 기저로서 여기 RN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RN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T 어떤 X 아 TV1이라는 AV1이 어떤 람다 1 V1으로서 얘가 고유 V1부터 VN이 고유 벡터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그 각각의 고유 벡터들에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들은 람다 1부터 람다 n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그쵸? V1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이제 동형이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열벡터니까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갖고서 어떤 사실을 알수 있냐면요. 저희가 아까 이 P 얘 정체가 무엇이냐를 제가 아까 처음부터 따지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P가 뭐였냐면요. 얘였어요, 얘. 얘. 이게 P였어요. 그러니까 P는 I의 베타를 2로 나타낸 선형함수의 행렬표현인데 얘의 정체는 뭐였냐면요. V1을 2로 나타내고 V2도 2로 나타내고 쭉 가서 VN까지도 2로 나타낸 거가 물론 이건 이제 열 벡터겠죠. 이게 선형수의 어떤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었는데 지금 위에서 뭐라 그랬죠? 얘네들이 지금 람다 값으로서 행렬의 곱슬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지금 고유 벡터들이란 말이죠. 얘네들이 자 아이겐 밸류죠. 아이겐 아 벡터죠. 벡터. 벡터들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전부 다 아이겐 벡터들의 어떤 원소로 모여 있는 행렬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아까 저희가 봤었던 얘가 어떤 D 어떤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이긴 한데 여기가 어떤 그 아이겐 밸류라는 값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 컨주게이션을 해준 P의 정체는 뭐였냐면은 그 고유 벡터들 제가 고유 벡터들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고유 값에 대응하는 어떤 고유 벡터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본다고 하면은 P라는 컨주게이션을 시켜주는 행렬의 정체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행렬, 여기서 이제 어떤 행렬 A는 사실은 그, 만약에, 그러면 이제 어떤, 여기서 이제 어떤 N 차원에서 N 차원으로 가는, 네, 잠시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n 차원에서 n 차원으로 가는 이 함수들의 어떤 셋이라 그럴까요? 이 함수들의 셋을 제가 셋과 그리고 n by n 매트릭스 n by n 매트릭스의 어떤 그이두 집합이 벡터 스페이스로서 동형이라는 사실이 잘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n by n 행렬 하나와 그 리니얼 오퍼레이터 n 차원 리니얼 오퍼레이터가 1대1 매칭이 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잠시만요. 유추할 수 있으므로 네, 어떤 행렬을 어떤 리니얼 오퍼레이터 하나를 예를 들어서 어떤 n by n 매트릭스로 대체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모든 선형 함수들 모든 t가 다이아고날라이저블이 가능하냐 모든 t가 다이아고날라이저블이 가능하냐라고 한다는 것은 다시 n by n 행렬의 차원으로 돌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찾아가지고 다이고널라이저블 한지 안 한지를 어떤 그 기저를 그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진 어떤 기저를 찾는 방법과 똑같은 맥락이다라고 어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 아마 한 중반부쯤에 나오는 이게 얘기였는데요.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관찰한 어떤 내용들은 이거고, 그리고 네, 다른 내용들은 일단 그것들을 갖고서 뭘할수 있겠다 싶었던 거는 딱히 없었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좀 찾아봤던 내용들, 이런 내용입니다.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뭔가 다이애고날라이즈업을 하다는 거는 되게 단순한 정의인데, 그러니까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다이애고날 매트릭스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걸 다이애고날라이즈업을 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를 조금 유클리드 N차원 내에서 좀 뜯어봤을 때, 왜냐면 이제 유클리드 N차원이라는 사실은 이제 함수로서 이제 함수로서 어떤 곱해지는 왼쪽의 행렬 곱과 좌측 곱변환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그리고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자체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 안에서는, 그래서 이걸로 구체적인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유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맨 밑에 적어 주신 거를 보면은요. 맨 밑에가 아니구나. 아까 그 선형 변환이랑 행렬 표현이랑 동형이라고 써 있던. 아, 그건 지웠는데요. 아, 잠시만요. 지우셨나요? 아, 네네. 잠시만요. 제가 했던 거는, 얘를, 이거랑, 네. 네. 이렇게 해놓고서, 행렬 하나와, 어떤 선형 함수 하나랑 어떤 표현을 빌려서 쓰자면요. 그래서 어떤 n by n 매트릭스 하나를 1대행으로 매칭 시킬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식으로 매칭이 되냐면 사실은 얘가 어떤 선형 함수 행렬 표현으로서 매칭이 될수 있는.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다시 이제 유클리디안 관점에서 다이애고널라이즈업을 한지 안 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마지막 얘기를 매듭 지었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도 좀 이게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는데, 그 t라는 선형 변환을 t라는 선형 변환을 행렬 표현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유일하지 않잖아요. 기저에 디펜드 하잖아요. 아, 네. 그러면 기저를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서 그 행렬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그 동형이라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동형인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1대1 대응은 아닐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시밀러한 것들끼리 모아놓은 그 쿼션트 셋과 그러니까 동형이라는 건지, 그런 게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저를 이제 픽스해 놓고 그저 선형 변환들의 모임과 행렬들의 모임 사이에 아이소모르피즘을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저 하나가 정해지면 아이소모르피즘을 하나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럼 그 아이소모르피즘에 의해서 저두 공간이 동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때 그 픽스된 기저를 고려했을 때 변환 하나와 행렬 하나가 정확하게 하나씩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저를 하나를 픽스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얘기신 거죠? 네네. 그리고 기저 하나가 픽스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1대1 대응이 되는 거로 생각됩니다. 뭐 BB로 하든지 BC로 하든지 어쨌든 인풋으로 받을 때그 뭐냐 베이시스하고 아웃풋 읽을 때 쓰는 베이시스하고 픽스 되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아직 좀 많이 공부를 안 해봐서 좀 있는 질문들도 좀 있어서 이제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이애고날라이저블 하다는 거는 되게 어떤 뭐라 할까요? 그렇게 제한적이지 제한적으로 뭔가 정의가 되진 않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베이시스로 매트릭스 리프레 대신을 했는데 그게 다이애고날 매트릭스가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다이애고날라이저블 하다 라고만 되게 뭔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제가 아직 저 모르지만 그 여태까지 뭔가 그러니까 다이애고날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뭔가 컨주게이션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그 컨주게이션을 하는 대상들 예를 들어서 그냥 일단 좀더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제가 관찰한 그거는 딱 정해져 있거든. 이 다이애고날 매트릭스가 아이겐 밸류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P라는 거는 어떤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져 있다. 딱이두 가지 상황밖에 이제 저는 따져보질 못했는데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만약에 어떤 그이 P라는 행률을 골랐을 그러니까 또 어떤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 어떤 인버터블 매트릭스 P로서 했을 때꼭 이렇게 아이겐 밸류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게 아닌 어떤 일반적인 대각 행률도 나올 수가 있는 건지 그건 네. 뭐냐, 그러니까 뒤에 대각 성분만 이렇게 남아 있고 나머지 다 제로면은 저 표현에서 P에 있는 컬럼 벡터는 무조건 고유 벡터이죠. 고유 벡터의 정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거는 이 다이애고날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이 이것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질문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해주세요. 제가 아는 다이애고날라이제이션은 이제 P를 어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두 개가 시밀로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만드는 어떤 과정이 P를 무조건적으로 어떤 아이겐 벡터들의 열 벡터들의 행렬로 표현된 것 이어야만 하면서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어떤 다이애고날 매트릭스는 무조건 이 어떤 그 아이겐 벡터를 값으로 갖는 애들밖에 나올 수가 없는 아이겐 밸류를 값으로 갖는 어떤 다이애고날 매트릭스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보다 훨씬 더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인버터블 매트릭스 P를 컨주게이션 했을 때그 굳이 아이겐 밸류가 아닌 다이애고날 매트릭스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냐는 아직은 잘 그게 좀 궁금했던 포인트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장면에서 그 뭐냐 선형변환 t를 그 베이시스 b를 기준으로 표현했을 때 행렬이 써지는 그 정의를 살펴보면은 이해가 좀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형변환 t를 베이시스 b를 이용해서 표현한 행렬이
대각행렬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그때 이제 그 B를 이루고 있는 베이시스, B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을 고위벡터라고 정의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말씀해 주시는 T는 예. 제가 네, 이걸로 가정을 해도 괜찮죠? 예, 그러고 예를 뭐,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그리고 스탠다드 베이시스 2라고 했을 때이 이것까지는 일단 가정이 돼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 네, 뭐, 그래도 관계없는데, 아, 일단 이제 T를, 네네네. 저기 이제 T를, 내가 새로운 기저 B를 잘 잡아가지고, 그 B라는 새로운 기저 가지고 T를 행렬로 표현했을 때, 그때 그 표현된 행렬이 대각 행렬이 될수 있다면 그게 대각화 가능하다라는 말의 정의잖아요. 네네네. 알겠죠? 그래서 한번 여기 써놓고 이걸 생각해 보면 네네네. 행렬 표현의 정의를 생각해 볼 때, 네네. 이때 기저 B를 이루고 있는 벡터들, 그 벡터가 바로 그 대각 성분에 남아 있는 그 스칼라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라고 부르는 정의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첫 번째 칼럼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네, 이거요? 그걸 생각 예컨대 뭐몇 번째든 없지만 뭐첫 번째 칼럼을 생각해 볼 때, 뭐 베이시스 B의 첫 번째 원소를 T로 보낸 거를 네네네. 기저 B로 읽은 좌표를 쓰는 거잖아요. 아, 네네네. 이렇게. 예. 그걸 비를 좌표를 쓰는데 그 좌표가 첫 번째 스칼라만 논제로를 쓰는 거, 나머지는 다 제로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튀어나온 값이 그첫 번째 성분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람다 1이라는 값에다가 V1을 곱해놓은 꼴로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람다우 원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V1의 람다 배로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일단 여기가 람다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대각화 가능성의 정의를 해보니까 이 식의 우변은 대각 성분만 살아 있을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다 제로인 거니까. 네. 그러면 첫 번째 컬럼을 이제 좌표대로 그대로 써보면은 첫 번째 성분은 람다 1 같은 어떤 뭐 람다만이든 뭐든 어쨌든 논제로 쓸수 있는 어떤 스칼라가 하나 살아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제로인 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 벡터를 B라는 베이시스로 읽은 거잖아요. 네, 이거 네. 예, 네. 그러니까 우변에 써놓은 이 벡터 전체를 베이시스 B로 읽은 좌표 표현을 첫 번째 칼럼에 써놓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결국 정리해 보자면 뭐 TV1이 람다원의 V1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TV1은 람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대각화 가능하다는 말의 정의 자체가 T를 뭐랄까 대각행렬로 표현해주게 하는 그런 베이시스 B가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그 베이시스 B의 원소를 고유벡터다라고 부르는 게 제가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해됐어. 아, 제가 조금 약간 논리적으로 거꾸로 이해, 너무 좀 선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개념이라서 이게 아,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 거군요. 아이젠 아이겐 벡터랑 아이겐 밸류라는 게.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해결이 됐네요. 이럴 수밖에 없네. 이런 상황밖에 있을 수밖에 없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혹시 또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혹시 궁금한 게 하나 생기긴 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대각행렬, 아, 다시 할게요. 스퀘어 매트릭스, n by n인 스퀘어 매트릭스 중에서 대각화 가능한 모든 행렬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은
모아놓은 집합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그 집합은 시밀러한 것끼리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은 그게 어떤 그 동치 관계가 만들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 있는데 대각화 가능한 n by n 매트릭스를 전부 다 모아놓은 거고. 네. 내가 커버는 그리고 릴레이션을 하나 정의를 하는데 A와 B가 시밀러하면 A와 B가 관계를 맺는다. 그런 식으로. 아, 네. 그럼 만약에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관계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A랑 A, B를 모을 건데 A랑 B는 이게 이제 시밀러. 네, 이 기호가 릴레이션이랑 기호가 비슷해서 조금 쓰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 저 R이라는 게 과연 동치 관계일까? 그러면은 만약에 동치라면은 그 일단 리플렉시브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시메트릭을 확인해야 되고 트랜지티브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 AB가 시밀러 하면은 BA가 시밀러한 거, 그쵸, 아, 그쵸. A와 A가 시밀러한 거는 뭐 맞을 거고요. 그쵸, 그쵸. 이거는 뭐 트리비얼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메트릭도 트리비얼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쵸. 그러니까 인버스의 인버스는 자기 자신이니까 트리비얼한 것 같고, 그다음에 트랜지티브도 트리비얼하지 않나요? 아닌가? 아, 이건 좀 따져봐야 될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A랑 B가 있고 B랑 C가 있으면은 이제 A랑 C가 닮았다라는 걸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될것 같은데요? 뭔가 될것 같기는 하네요. 자칫 뭔가 심적으로는 이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한 줄을 더 적어서 증명을 일단 끝내봐야 될것 같긴 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딱 점을 찍을까요? 그 시밀러하다는 것의 정의를 이용하면은 네, 될것 같아요. 시밀러하다의 정의요. 어떻게 이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A와 B가 시밀러하다는 게 어떤 그 P라는 행렬이 존재해서 P 인버스 AP가 B와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러한 P가 존재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B와 C가 시밀러하다는 거는 뭐 Q라는 행렬이 존재해서 Q 인버스 B Q가 C가 된다. 된 건데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그 무엇 인버스 A 무엇은 C가 되는 그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니까. 되겠네요. 네, 그러면 네. 그러면은 무언가의 인버스 A 무엇은 인버스는 C. 이렇게 글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Q 인버스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고 그러면 얘가 자체가 PQ로 묶고 PQ의 인버스로 묶이니까 이렇게 해서 근데 얘는 일단 C니까 얘도 C가 될 테고 그러면은 어떤 이거 자 네네 그렇죠. PQ라는 게 존재하니, PQ를 우리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무엇에 해당되는 저러한 행렬이 존재하니 결국 A와 C도 시밀러하다는 걸볼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 그 시밀러한 것은 시밀러한 두 행렬이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면은 이 행렬, 그러니까 대각화 가능한 모든 행렬은
이 관계로서 분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잘 보면 대각화 가능하다라는 조건 안 쓰고 다 보여지는 거니까 정사각 캐리어들의 모임 자체에서 그냥 시뮬러라는 관계가 동치 관계가 되는 아, 그러네요. 거예요. 예. 아, 대각화를 안 썼구나.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정사각형들의 행렬을 모아놓으면 거기 시뮬러라는 동치 관계를 줄수 있고 네. 거의 그 중에서 일부러 어떤 대각화 가능한 행렬만 다 모아놓은 거면은 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이 질문을 꺼내는 이유가 제가 슬랙에다가 지난주 언제였죠? 토요일이었나? 일요일이었나? 그 질문 올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대각화를 하면은 다른 행렬이 되는데 같은 선형 변환이지만 생긴 거는 다른 행렬이잖아요. 그러면 그 제어는 약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보존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뭘까를 질문을 올렸었고 그래서 그 채널지기님께서 올리신 게 기저의 선택은 무한계의 자유도가 있지만 기저의 선택에 의존되지 않는 그 어떤 무언가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 무언가를 생각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선형 변환과 대각화한 행렬이 기저의 변환에 의존되지 않는 동치 다시 말해서 동치류로서 같은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동치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꺼낸 거였습니다. 저도 그 이제 채널지기 교수님께서 달아주신 답변을 좀 봤는데요. 그 아직 그 내용들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그게 지금 어떤 얘기인지는 이해가 완전히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게 도대체 약간 좀 혹시 어떤 말인지 좀 이해하신 선생님이 계시는지. 뭔가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기저에 의존하지는 않으면서 기저의 존재성은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어떤 기저의 의존성을 벗어나면서 기저의 존재성만으로 뭔가 해결이 되는 어떤 얘기들로서 어떤 무지개 정리 뭐 이런 느낌인 건가? 그래서 잘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항상 이렇게 채널지기님이 깊은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읽어보고 드는 느낌은 어떤 그 우리가 살펴보는 벡터 공간이라는 공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수학자의 욕망은 수학적으로 이 공간을 살펴보는 이의 욕망은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본질적인 뭔가를 보고 싶은 건데 우리가 그걸 보기 위해서 사실 기저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그 공간의 물건들을 표현해서 살펴보잖아요. 기저를 이용해서 행렬로 표현해보고 그리고 표현한 거 가지고 뭐 계산해보고 그런데 그 기저의 그 여러 선택지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불변의 성질들 이게 불변량이라고 하면 또 우리 수학 자들이 엄청 뭐랄까 약간 병적으로 집착하는 느낌. 그러니까 기저에 의존하지 않는 이 그러니까 기저라는 건 어쨌든 그 물건을 표현하는 어떤 도구이니까 이 표현 방식에 의존하지 않는 본질적인 뭔가를 살펴보고 싶다는 욕망이 강하게 있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강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기저의 선택에 의존하지 않고 그 선형 변환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하는 본질적인 그러니까 선형 변환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성질이 선형 변환을 표현하는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공유되는 성질들이겠죠. 그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형 변환의 랭크 같은 거는 표현을 어떻게 하든 간에 랭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그 선형 변환을 특징 짓는 고유의 값 그런 느낌이고 뭐 예를 들어 뭐 특성 반동식 같은 경우도 선형 변환의 특성 반동식은 기저의 선택이 변하지 않는 그것도
뭔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닮음인 행렬들끼리 공유하는 성질, 뭐 디터미넌트라든지 트레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렬 혹은 변환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무언가인 것 같아요. 네. 현대수를 깊이 안다는 거는 네, 넌센스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승진 선생님. 아, 제가 말하는 맥락이 이거랑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가 뭐, 알렌이나 그런 이제, N차원 유클리드 공간 말고, 그냥 임의로 하나 벡터 공간 정해서, 거기에서 거기로 가는,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나 정해주면, 걔네는 사실 베이시스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행렬 표현은 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하지만, 걔네가 이제 지금 그러니까 그 t라는 걸뭐 베타로 이제 해서 뭐 베타라는 베이시스가 있어서 그걸로 행렬 표현을 하든 아니면 뭐 알파라는 게 있어서 알파로 하든 결국 그게 닮았다는 거는 이 t를 어떻게 표현하냐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닮았다는 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형 변환 자체가 대각화 가능하다는 건 사실 기저 잘 선택해 주면 이 선형 변환은 이제 그 베이시스들의 스칼라배로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봤고, 사실 뭐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동치 관계로서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선형 변환을 하나 정해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행렬 표현들, 그러니까 베이시스 바꿔도 어차피 이 행렬 뭐라고,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자체는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거 하나 정해주면 결국엔 거기에 따라서 다 이게 분류가 된다라고 봐도 될것 같거든요. 저는 그게 조금,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거 약간 놓쳐가지고요. 혹시 조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이게 그러니까 그 벡터 공간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인 거고 이게 꼭 Rn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임의의 벡터 공간 V에서 V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나를 정해주면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표현되는 그 행렬 표현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베이시스 선택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뭐 제가 그렇게 표현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그 결국에는 이 t라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 선형 변환 t라는 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이라는 거를 좀, 네, 이제 우리가 좀 잡아채는 그런 센스로서 저는 좀 이해를 했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아까 전에 그 동치 관계도 닮음으로서 표현이 됐는데 사실, 이게 지금 정석 선생님이 잘 써주셨는데 이게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T 베타나 T 알파나 사실 닮아 있는 행렬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변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에는 이 T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그러니까 이 T를 기준으로 얘네들을 동치관계를 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될것 같거든요. 이게 뭐 만약에 다른 선형 변환 뭐 U라는 거에 됐으면 걔네들은 이제 또 걔네들끼리 이렇게 딱 묶음이 있을 것 같고, 뭐, 네. 네네,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 기준을 줬다는 건 결국에는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뽑았냐라는 게그 하나의 기준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예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좀 불변량이라는 입장에서 저는 이 선형 변환 자체를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디터미넌트도 사실은 베이시스 선택에 의존받지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왜 그렇냐 하면, 이 선형 변환 t라는 게 가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행렬 표현 자체에는 그렇게 막 종속된다는 생각이 좀 들지는, 물론 그거를 그렇게 이제 행렬 표현으로 해서 이렇게 구하긴 하지만,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그쵸. 예, 그 어떤, 이런 어떤 행렬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베이시스를 막 잡느냐에 따라서 얘가 뭐 행렬 A로도 표현될 수 있고 B로도 표현될 수 있고 C로도 표현될 수 있고 이건 너무나 많은 상황이 너무 많이 변하는 상황인 것에 반해서 얘랑 닮음인 어떤 유일한 행렬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랑 닮음인 어떤 유일한 행렬 B'라고 하겠습니다. 얘랑 닮음인 어떤 유일한 행렬 들이 존재할 거고 이거는 이제 동치 관계로서 존재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얘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그 얘네들의 어떤 동치 관계가 그 n by n 매트릭스 안에서 동치 관계로서 분류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그 T 하나에 무수히 많은 베이시스로 만들어내는 그 행렬들의 집합인 벡터 스페이스가 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T 하나만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기저에 그 T 하나와 벡터 스페이스 V만 있다면은 그걸로 리니어 오퍼레이팅을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행렬들의 셋을 만들어내서 닮음이라는 것 자체로 동치 관계를 분류한다? 약간 이런 아, 네,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말로 설명하려니까 오히려 더 힘들긴 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T 하나만 있으면은 이게 사실은 기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기저에 대해서 그걸로 만들어지는 행렬들에 대한 동치관계로서의 어떤 닮은 행렬은 짝은 유일하게 존재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불려왔죠. 아, 네, 그쵸. 그런 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저의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거군요. 어차피 다 모든 기저를 다 따지고 들 테니까. 그렇죠? 분류를 할 테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예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그 T라는 거를 분석할 때 보통 분석이라 해야 되나? 좀 이제 살펴볼 때그 행렬 표현을 사용해서 많이 하니까 이제 그래서 좀그 행렬 표현이 아주 안 중요하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뭔가 우리가 T의 좀 본질적인 성질을 보고 싶은데 그거를 좀잘 살펴볼 수 있게 어떻게 잘 이렇게 좀 변환도 시켜보고 이러는 게좀 선형대수에서 하고 있는 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좌표도 변환시켜보고 뭐 나중에 보니까 막그 이제 대각화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막 이제 좀 되게 그 실수에서 대각화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되게 좀 많은 또 이제 그런 기법들이 사용이 되던데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T랑 본질적인 걸 파악하기 위한 다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저그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자체는 본질적이라고 하긴 좀 그럴 것 같고 T가 좀 본질인 것 같다. 뭐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 사실은 이 기저에 따른 거는 그냥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티가 좀 보이기 시작하네요. 뭔가 공부하면서 약간 그리고 또 이제 뒷부분에 가서 약간 헷갈렸던 아직 뭔가 제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보지 못해서 아마 좀 지금 질문으로 좀 남아 있긴 한데요. 이제 그 필드를 어떤 걸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그것이 필드를 어떤 실수 공간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복수수라고 하든가 만약에 이제 실수에서 되지 않는 어떤 회전 행렬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떤 그 고유 그렇죠 회전 행렬 같은 게그 대각화가 가능하냐?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실수에서는 안 되지만 복수수에서는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약간 거기서 좀 기하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치?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기하학적으로 실수라는 공간에서의 어떤 필드 F의 원소를 가져 그그 아이겐 밸류로 가져온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약간 그 느낌이 약간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인 거잖아요. 필드의 세계에서는.
근데 이게 복수수로 옮기면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아닌 어떤 회전의 어떤 개념이 회전이 많 복수수에서도 회전이 되는지 일단 좀 따져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게 그렇죠? 그 회전은 회전이죠. 그래서 그게 복수수에서는 이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어떤 뿐만 아니라 아니면 그게 뭐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약간 그런 기하학적인 어떤 분류를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필드 위에서 그렇죠. 필드 위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어떤 그 대각화 가능한 어떤 그게 대각화 가능한 어떤 t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으로서 나타나는 거다. 이게 기하학적으로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이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어떤 기하학적으로 그 차원 안에서 이제 그 어떤 양쪽으로 이제 어떤 차원의 변화가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실수였으면은 그런데 근데 이제 복수수에서는 회전이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수는 한 축인데 복수수는 그 복수 평면처럼 생겼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약간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불 이게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뭔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네, 그런 분류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과연 그 아이겐 벡터의 복수수에서의 아이겐 벡터는 기하학적으로 어디까지가 설명이 되는 건가? 기하학적으로 분류라는 게 어떤 그런 것도 좀 관찰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있는지 없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들이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기하학적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단 틀린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틀린 내용이냐면요.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V의 어떤 원소잖아요. V의 원소인데 얘를 감히 제가 지금 한 차원이라는 어떤 그 어떤 화살표 어떤 축으로 지금 감히 나타낸 거잖아요. 감히? 근데 제가 그렇게 지금 어떤 감히 그렇게 나타낸 이유 이거 자체는 일단 유클리드 공간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얘가 유클리드 공간으로서 어떤 동형인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히 유클리드 공간으로 치자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어떤 V라는 애를 감히 갖고 와가지고 여기를 어떤 여기도 유클리드 공간에 어떤 화살표로 대체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만약에 동형이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얘 의미는 지금 다시 어떤 동형으로 옮겨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화살표는 이제 2차원도 아니고 3차원도 아니고 n차원에서 그릴 수 있는 화살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이제 어떤 기하학적으로 추상적인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물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대수적으로 많은데 기하학적으로 어떤 그 똑같은 차원 내에서 똑같은 축 안에서의 어떤 차원이 튀지 않는 뭔가 그 안에 갇혀 있는 뭔가 닫혀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만약에 복수수에서는 지금 그 회전도 그 대각화 가능한 함수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는 이제 어떤 기하학적인 어떤 명확한 분류가 정확히 딱 있는가? 만약에 제가 이런 설명한 게 정당한 기하학적 설명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방식으로 할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뭔가 여기서 이제 좀 막히기 시작했던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유클리드 공간에 있는 어떤 거 하나를 제가 뽑아온 거잖아요. 그럼 복수수도 또 어떤
C라는 게 있을 텐데, 이것도 이게 n차원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n차원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어떤 CN이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떤 그 제가 그 벡터 하나를 또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은 복소수에서의 어떤 람다를 택하는 어떤 대각화 가능을 얘기한다면은 그러면은 람다 V라는 거는 복소수 공간을 이게 말이 지금 점점 꼬이는데요. 복소수 공간에서도 어떤 기하학적인 닫혀있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으로서 나타나느냐 아니면 진짜 회전 행렬이기 때문에 진짜 그냥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회전을 하겠느냐 혹시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분 계시나요? 무슨 고민인지 그러니까 네, 단편적으로 아 네네 이해는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저희가 그 영상에서 관찰했던 그 회전 행렬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기에는 그 뭐라고 그러죠? 아, 그쵸? 여기 어떤 오는 게, 얘가 어떤 람다가 복소수에 있으면은 이제 이게 얘를 회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아, 이거는 제가 좀더 명확하게 다시 따져봐서 뭔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뭔가 머릿속에만 뭔가 복잡한 아직 상상이 있고, 명확하게 하나하나 천천히 좀 곱씹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제가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일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게 뭐 회전 행렬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얘가 람다라는 게 복수수라면 그러면은 이거 자체는 어떤 뭐 아이세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아예 뭐 이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거 자체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자체는 일단 제가 그러면 좀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좀 직접 이거 자체를 예를 들어서 어떤 R3에 있다고 할까요? 아 R2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R2에 있다고 하고 R2에 그려서 얘를 X벡터라고 했는데 얘를 복소수가 아닌 걸로 관찰을 하니까 이게 돌아가는 게 얘가 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 근데 조금 전 복소수까지는 잘 이제 모르겠는데 그 이제 그냥 제일 쉬운 R2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본질적으로 저는 항등 행렬일 것 같거든요. 아그 항등 변환일 것 같거든요. 그냥 베이시스 그 왜냐하면 회전을 한다는 건 결국에는 아직 뭐 저희가 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내적을 정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회전을 생각한다는 건 사실 자연스럽게 뭐 길이를 그 베이시스의 길이를 늘리진 않고 그냥 회전만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잘 변형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어떤 벡터에서 표현을 하면 그냥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좀 항등 변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그냥 막연하게 드네요. 근데 이게 정 선생님 말씀하시는 의도랑 맞는지는 잘, 네, 모르겠습니다. 혹시 항등 변환이라는 게 어떤 걸게 항등 변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베이시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표준 기저를 사용했을 때는 뭐 1, 1, 0, 0, 1에 대해서는 표현한 거를 어떤 행렬 곱을 해줬더니 그게 이렇게 적당하게 회전이 된다는 건데 사실 1, 0, 0, 1로 벡터를 표현하지 않고 그 이제 그 회전되는 그 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전됐을 때딱 그게 축이 두 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회전이 된다는 것 자체는. 그러면 그 축들로 그냥 이제 그 축을 통해서 그 벡터를 표현한다면 그냥 그거는 되게 네, 뭐, 네, 아, 네. 그거는 그냥 항등 변환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 그쵸. 예를 들어서, 축이 이렇게 옮겨졌다고 하면요. 그쵸?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 또 항등 변환, 이런 말씀 해주시는 거죠? 아닌가요?
이게 그림이 안 보여서 어떤 거 말씀하시는 아, 거예요? 잠시만요. 그림이 안 보이시네. 그러니까 이제 회전 행렬 자체는 일단 축도 돌아갈 수가 있는 거니까. 아, 네. 네, 그쵸, 그쵸. 이런 센스에서 이제 이 파란색을 기준으로 표현해주면 그냥 뭐 똑같이, 네, 그냥 뭐 파란색 기준으로 표현해주면 그냥 고벡터 고벡 그대로 튀어나온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베이시스가 여긴 V1, V2라고 하고 여긴 W1, W2라고 한다면은 네네, 그쵸, 그쵸. 아, 그러면 이제 좌표는 똑같이 나온다. 네, 그렇죠. 그냥 뭐 이제 어떤 그렇죠, 그렇죠. 좌표는 똑같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벡터를 기준으로 그냥 표현을 해줬냐,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약간 어떤 좌표 변환에 대해서 뭔가를 좀그 어떤 관계를 좀 찾아내면은 뭔가 좀 설명이 될 만한 약간 그런 그렇죠. 저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뭔가 그럴싸한 것 같기는 뭔가 그럴싸한 것 같네요. 그래서 근데 지금 해보니까 제가 아까 했던 고민은 약간 의미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기하학적으로 지금 방금 좀 해보니까 그 이게 지금 그 이제 람다라는 아이겐 밸류를 실수로만 택하면은 하나의 축 위에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복수수라는 스칼라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주는 순간 실수라는 스칼라 말고 복수수라는 스칼라를 멀티플리케이션 해주는 순간 그건 기하학적으로 그 어떤 축소 어떤 이렇게 연장하고 줄어들이는 느낌이 아니라 회전도 기하학적으로 회전이 되는 거다. 대수적으로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겠지만 실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기하학적으로 그 느리고 줄이는 거인 반면에 복수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회전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떤 필드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하학적인 이 변환이 일어나는지는 좌표 변환이 일어나는지는 거기에 의존된다. 이런 걸로 지금 관찰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김미서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복수수를 곱하면 회전을 포함한다는 게왜 그런 거죠? 아, 이거는 제가 너무 축약적으로 말하긴 했는데요. 그 영상 중후반부부터는 이제 그 어떤 회전 행렬이 잠시만요. 만약에 이런 행렬이 있다고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x1, x2라는 R2에 있는 어떤 그이 x1, x2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를 x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얘는 이제 회전 이러한 행렬의 곱은 그 로테이션 세타라는 행렬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x1, x2를 길이를 변환시키지 않고 어떤 세타만큼 돌리는 방식의 어떤 좌표 변환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아, 좌표 변환? 네, 세타만큼 돌린 새로운 벡터가 나오는 것까진 이해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은 만약에 저희가 여태까지 관찰한 바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AX라고 하고 얘는 뭐 이제 R2라고 하겠습니다. R2에 있는 X라고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만약에 얘가 어떤 람다 X라는 어떤 아이겐 벡터와 X는 이제 아이겐 벡터이고 거기에 대한 아이겐 밸류를 람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만약에 실수라고 한다면요. 이게 지금 필드의 어떤 원소인데 그걸 만약에 실수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될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모든 람다가 만약에 실수라면요. 느리고 줄이는 기하학적인 관찰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이 R만큼 세타만큼 로테이션을 반시계 방향으로 로테이션 시킨다는 거는
지금 그 어떤 자기의 어떤 벡터로 스팬되어 있는 공간. 이거를 뭐라 그럴까? 이걸 그냥 스팬 뭐 X라고 하겠습니다. 그 스팬되어 있는 공간 위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간을 벗어나서 다른 공간으로 옮겨지잖아요. 네네. 그 만약에 얘가 지금 람다가 실수라면은 지금 그 자기를 스팬한 공간 위에서만 움직일 텐데 지금 이 회전 행렬이라는 거는 자기를 스팬한 공간 말 벗어나서 이만큼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로테이션이라는 행렬의 어떤 그 아이겐 밸류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실수에서는 적어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 행렬이 뭐 A는 뭐 R 세타라는 어떤 함수 어떤 행렬로서 정의를 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 얘 자체가 지금 AX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얘가 어떤 X가 만약에 아이겐 벡터이고 거기에 대응하는 아이겐 밸류가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얘 자체는 지금 한축 위에서 늘어졌다 줄어졌다 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실수로서는 존재한 적어도 실수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복소수 위에서 하면은 얘가 복소수 위에서는 정의가 된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지금 거기에 그 파트에 대해서는 이게 엄밀하게 지금 뭔가 다 이해를 하고 온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은 안, 아, 정확히 지금 머릿속에 이해가 된건 아니지만 그 기억을 좀 더듬어서 조금 그 표현을 빌려보자면 아마도 약간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 더 있었나? 이거였나요? 이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정도로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복소수로 만약에 람다를 확장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기하학적으로 더 이상은 이제 저희가 람다를 실수 안에서만 국한시켰다면은 그게 기하학적으로는 그 하나의 어떤 스팬된 축 위에서만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었던 어떤 기하학적인 그런 특징이 있었던 거에 반면에서 복소수까지 확장해서 어떤 람다를 생각하면은 기하학적으로도 회전하는 어떤 벡터 어떤 방식의 어떤 아이겐 밸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람다를 어디 필드에 서 정하느냐에 따라서 기하학적인 어떤 거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실 그런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하학적인 규칙은 필드 자체에서 어떤 기하학적인 규칙을 통일적으로 내리긴 힘들고 만약에 필드가 실수였다면은 자기의 축에서 놀 테고 뭐 복수수였다면은 회전하는 것까지도 어떤 포함이 되고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저 행렬을 실행렬로 보느냐, 복수행렬로 보느냐 이렇게 따라서 이제 그 골값이 있냐 없냐 막 이렇게 얘기가 갈라질 건데, 저 행렬을 복수행렬로 보는 순간 인풋으로 받고 있는 X 벡터가 그 C2에서 가져온 벡터잖아요. 인풋으로 가져온 벡터가 C2에서 그러니까 벡터 X가 살고 있는 게 행렬 A의 아. 목표 X가 C2에서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예. 제가 좀 잘못 설명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저게 C2에서 가져오면은 뭐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좀 시각화하기 어렵겠죠. 예. 저도 지금 사실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좀 적어보면서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필드가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가 되는 순간 뭔가 시각화를 하고 기하학적인 의미를 찾는 게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실제로 이 회전 행렬의 아이겐 벡터랑 아이겐 밸류 그 영상에 보면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아이겐 벡터는 1i이고 그 다음에 그 벡터의 아이겐 밸류는 e2d 마이너스 i 세타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1i라는 벡터가 있으면은 왠지 복소평면에다가 1,1 그리고 싶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냥 하나로만 만들어야 되죠. 그 채널지 교수님은 복소 기하 하시는 분이라 복소수 편하다고 하시던데 저는 몹시 불편하고 저희가 왜 갑자기 복소수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네. 낯설게 느껴지네요. 이게 참 뭐랄까 좀막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이제 R2를 C로 생각할 때 그때는 이제 필드를 그냥 R로 여기면 그두 공간이 약간 유사하게 여길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C 벡터 스페이스인데 아니 그러니까 C 벡터 스페이스 아니고 복소 전체 집합 C를 벡터 스페이스로 보는 건데 필드를 R로 가져오면 그러면 이제 R2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원 R2 공간하고 딱잘 매치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C를 이제 벡터 스페이스 C를 필드 C 위에 벡터 스페이스로 보면 또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벡터 스페이스로서나 뭐 기하학적 구조로나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저도 질문을 하다가 길을 잃었네요. 제가 뭔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히 뭔가 아는 게 없어서 뭔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제가 좀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생각을 해봐야지 뭔가 질문이 좀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고민이 좀 확실하게 뭔지를 알것 같습니다. 정석 선생님이 이제 복소수를 곱하면은 스칼라 복소수를 곱하면 회전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신 게 이제 사실은 하나의 복소수가 나타내고 있는 그 기하학적 이미지로 복소 평면에 그 점을 하나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거기에 복소수를 곱해주면 그 복소 평면 위에 있는 점이 회전하게 된 그런 이제 움직임을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인풋으로 받는 저 벡터가 이제 C2를 받게 되니까 회전을 하는데 성분별로 회전이 되는 거겠죠. C2의 원소인 첫 번째 성분도 스칼라 예를 들어 그 E2D I 세타를 집어넣으면은 세타만큼 회전이 되고 두 번째 성분도 세타만큼 회전되고 그 각각의 복소 평면 안에서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막이 C2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뭐 표현할 수 있냐 그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아, 네. 혹시 그 오늘 해주시면서 또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요. 혹시 뭐 노트 공유해 주시거나 선생님 계시면 또 지금 편하게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네네. 아이겐밸류가 정해지면 선형 변환도 하나로 정해지나요? 아이겐밸류가 정해지면 예를 들어서 R2에서 R2로 가는 어떤 선형 변환인데 아이겐밸류가 1하고 3이라고 딱 정해졌어요. 그러면 R2에서 R2로 가는 선형 변환 중에서 아이겐밸류가 1과 3인 선형 변환은 유일한가요? 아니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선형 변환이 아이겐밸류를 공유할 수도 있을까요?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뭐 R2에서 생각해 보면 1이라는 고유값이 하나 있고 3이라는 고유값이 하나 있다는 말은 이제 어떤 고유 벡터가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있어가지고 그 선형 변환을 딱 취했을 때 이제 그 벡터가 그대로 나오는 거고 3이라는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딱 집어넣었을 때세배 돼가지고 딱 튀어나오는 그런 변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고유 벡터의 방향은 얼마든지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 할수 있지 않을까. 예컨대 이제 X축으로는 그대로 두고
Y축 방향으로는 3배씩 확대하는 그런 변화 생각해 보면 그 고유 벡터를 X축에 고유 벡터 하나 가져올 수 있고 Y축에 고유 벡터 하나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혹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행렬 2 곱하기 2행렬에서 1, 0, 0, 3 이런 행렬을 생각해 보면 네네. X축 벡터는 그대로 뱉고 Y축 방향에 나라는 벡터는 3배에서 보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예컨대 고유값 1과 고유값 3을 갖는 그런 선형 변환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네. 제가 혹시 요거 아, 아닌가? 얼마든지 못 만드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노트 공유 잠깐만 좀 해봐도 될까요? 아, 네네. 네. 저 1하고 3만 자리만 바꿔도 아이겐밸류는 네, 똑같은 그쵸, 거 그쵸. 아닌가요? 네, 다른 맞습니다. 선형 변환인데. 그쵸, 그쵸. 만약에 예를 들어 네. 이렇게만 해도 얘랑 그쵸. 이게, 그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선형 변환인 건 맞는데, 오늘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하고 3이라는 건 사실 기저를 내가 어떤 순서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뿐이잖아요. 아니요. 같은 기저에서 이제 3001로 표현되는 선형 변환이랑 네네. 1003으로 표현되는 선형 변환은 다른 선형 변환이잖아요. 기저가 같은 기저라고 했을 때 기저가 고정돼 있고 1003으로 표현되는 선형 변환이랑 3001로 표현되는 선형 변환은 다른 선형 변환이잖아요. 아, 네. 그 제가 X축으로 3배로 뱉고 뭐 네. Y축 그대로 그 아,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뭘 헷갈리는 거냐면 그 베이시스를 변환을 할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R2에서 R2로 가는 저 행렬이 어떤 선형 변환을 가리키는데 그냥 저그 대각 행렬이 아닌 일반적인 행렬이라고 칠게요. 그냥 요거 제가 화면 공유해서 설명드리는 게좀 나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네, 공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번 주차랑 그 다음에 그 지난번, 그 다음에 14번이었나? 그때를 좀몇 개를 계속 돌려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그 벡터랑 코디네이트랑 너무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일치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를 좀 깨달았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코디네이트는 어떤 벡터를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고 그것은 베이시스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지금까지 좀 너무 간과하고 있다가 이번에 좀그 알게 됐는데 제가 이걸 왜 해봤냐면 예를 들어서 요런 그 선형 변환이 있어요. 선형 변환의 행렬이 뭔지는 모른다고 칠게요. 뭔지 모른다고 치고 그냥 그 R2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R2의 한 점이 한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빨간 여기를 1,0이라고 칠게요. 1,0이라고 칠게요. 1,0이 2,1이 되고 그다음에 0,1이 마이너스 1,2가 되고 그다음에 1,1은 자기 자신이 되는 그다음에 1,-1은 3,-3이 되는 이러한 선형 변환을 생각을 해볼게요. 아직 행렬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그런 걸 만족시키는 선형 변환이 존재할까요? 아 아니, 일단 확인. 제가 존재하는 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 예. 네네. 물론 존재 안할 수도 있죠. 랜덤하게 고르면 존재 안할 수는 있는데 예, 이미 그 테스트를 해보고 가져온 거긴 아, 합니다. 예. 서로 다른 벡터 그러니까 1차 독립이 그러니까 베이시스에 대해서 값 정해 주면 다 정해지니까. 네네. 예, 사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선형 변환이라 치고 이 선형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을 찾으시오라는 문구 만약에 있다면, 내가 베이시스를 이렇게 선택했다면, 이게 저 제가 일부러,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첫 번째, 그러니까 1,0이 2,1로 가고 0,1이 마이너스 1,2로 가면은 1,-1은 3,-1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이거 뭔가 실수했을까? 아, 네, 3,-1로 가겠네요. 그래요? 네, 그, 왜냐면, 잠시만요. 내가 뭘 실수한 거지? 제가 생각한 그 선형 변화는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기 표준 기저 선택했을 때 그럼 제가 뭘 1,1도 1,3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잠깐만, 이게 2,1이 아니라 2,-1이죠? 아, 그럼 되네요. 잠시만요. 그럼 맞나요? 네, 그럼 맞습니다. 그럼 맞나요? 네네. 제가 요거는 쓰다가 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만 수정을 할게요. 여기쯤으로 가는 2,-1. 그러면 맞죠? 맞죠? 두 개를 더하면 저기로 가고.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러한 선형 변환이 있는데 이 선형 변환의 그 행렬 표현은 내가 기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기저를 제가 만약에 표준 기저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그리고 벡터와 그 벡터의 좌표를 구분하기 위해서 벡터는 제가 이렇게 괄호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형 변환에 1,0을 넣었을 때는 이 1,0은 베타를 기준으로 표현했을 때는 1, 0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베타를 기준으로 표현했을 때는 2 마이너스, 여기는 제대로 써놓고 위에 잘못 썼네요. 2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것은 t의 베타에 대한 표현에다가 여기 베타에 대한 1, 0이라는 것을 곱한 것과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0,2를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그 마이너스 1,2, 지금 요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결국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베타로 t를 표현하면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된다. 는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런 t의 표현이 베타의 기저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어떤 기저를 선택하면 이게 대각행렬만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사실 1,1이 1,1로 가고 1,-1이 3,-3으로 간다는 것을 여기에다가 여기도 잘못 썼네. 여기에다가 싹 집어넣어 보면은 그러니까 기저를 이렇게 잡는 거죠. 기저를 1,1, 1,-1로 이렇게 잡으면은 이것도 위에 화살표 고쳐야 되는데 그냥 놔둘게요. 그러면 1,1을 집어넣으면은 감마로 표현했을 때는 1,1, 0이 되죠. 이 벡터는. 그죠? 코디네이트가 1, 0이 되고 그런데 원래 벡터를 이것의 선형 변환을 한 것, 그러니까 t를 통과한 것도 여전히 1, 0일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감마의 1, 0을 t로 변환을 한 거죠. 1,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로. 0, 감마로 표현했을 때 0, 1이 되고, 그다음에 그 결과는 감마로 표현했을 때 0, 3이 되는데, 이것은 이러한 그 어떤 선형 변환의 행렬 표현식을 이용을 했을 때, 이두 개를 합치면 이러한 모양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딱 따져 보면은 그왜이 선형 변환을 했는데도 방향이 바뀌지 않고 크기만 변하는 이 벡터를 이용하면은 어째서 이 다이어고널 매트리스가 나오는지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선형 변환의 행렬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행렬 표현과 선형 변환의 행렬 표현과 선형 변환을 너무 동일시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라는 걸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감마로 표현했을 때 1003이나 베타로 표현했을 때 E-1-2나 이 비절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이 됐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선형 변환인 거잖아요. 그걸 이번에 좀 깨달았고, 제가 아까 그 하려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만약에 제가 기절을, 감마라는 기절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선택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선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감마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T? 감마 프라임은 3001이 되거든요. 0310 어, 아닌가? 잠깐만, 그런가? 맞나요? 잠깐만, 저 지금 즉흥적으로 쓴 거라서. 1003이 바뀌는 거니까 0310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두 행이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 스위치 돼야 되는 잠깐만요. 한번 써볼게요. 3001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콤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배로 튀어나오니까 저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절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선택했다. 그러면 어디가 바뀌냐면 여기가 바뀌죠. 여기가 1, 0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그러니까 감마 프라임이죠. 감마 프라임 3, 0이 되고 그런데 이것은 감마 프라임에 대해서 1, 0을 통과시킨 것. 그다음에 위에도 마찬가지로 0, 1, 0, 1, 0, 1 감마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질문을 했던 거예요. 똑같은 대각행렬, 그러니까 대각행렬인데 순서가 뒤집힌 대각행렬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기절을 내가 어떻게 선택, 기절을 어떤 순서로 고르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궁금해지잖아요. 1, 3과 3, 그러니까 같은 선형 변환인데 1, 3도 될수 있고, 3, 1도 될수 있다면, 그러면, 아이겐밸류를 1, 3으로, 1, 3을 갖는 R2에서 R2로 가는 선형 변환은 전부 똑같은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 아까 얘기하셨듯이, 같진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기저를,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지? 여기에서 1003과, 그다음에, 여기에서 3001은 확실히 이 프라임이 아니죠. 이 둘은 확실히 다르니까. 확실히 다르니까, 다른 선형 변환이란 얘기인데, 그러면 두 개는 그냥 우연히 아이겐밸류만 같을 뿐이지 전혀 아무런 상관없는 두 개의 별개의 선형 변환이야. 끝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간에 우리가 어떤 동일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일단 질문은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두 개가 시밀러하다고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뭔가 공통점을 좀 찾아봐야지 알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근데 만드는 거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냥 뭐일 저렇게
그냥 아이건밸류 1, 3으로 주고 그냥 기저들을 그냥 리니어 인디펜던트하기만 해서 여러 개 주면 그냥 여러 개생딱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여러 개 생길 것 같아서 그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금 하던 거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주어져 있을 때 아이건밸류나 아이건벡터를 찾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역으로 반대로 아이건밸류, 아이건벡터를 그냥 자유롭게 줄수 있다면 그러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조금 들었습니다. 네,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고, 뒤에다 써야겠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람다 1이 1이고 람다 2가 3이라는 조건밖에 없다면, 그리고 기저를 내가 정말 마음대로 할수 있다면, 기저를 뭐 이렇게 선택을 하든 뭐 이렇게 선택을 하든 뭐 완전히 다 기저를 선택할 때마다 다른 선형 변환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이 만약에 요렇 기저를 이렇게 선택한 T1이라는 선형 변환과, 그러니까 T1이고 그 다음에 뭐 람다1은 1, 람다2는 3이라는 기저 그 선형 변환과 기저를 이렇게 선택한 T2라는 선형 변환은 그냥 아이겐밸류를 공유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건지? 제가 찾았는데요. 기하학적으로는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y는 x축 또는 y는 마이너스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일어나거든요. 대칭이. 예를 들어서 혹시 제가 잠깐 화면 공유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한번 좀 따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시만요. 네. 만약에 이제 그냥 예시를 이거랑 잠시만요. 이거랑 지금 하는 게 이거랑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한번 따져본다면은 지금 얘는 아까 이해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얘는 x축은 그대로 내두는데 y축은 3배로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x축을 3배로 하는데 y축은 그대로 내두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어떤 y는 x라는 걸 그어놓고서 만약에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생각한다. 그렇게 했으면은 만약에 어떤 이뭐 어떤 이런 1,1이라는 벡터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를 세 배를 위로만 뻥튀기 시켜야 되니까 하나, 둘, 셋 이런 게 된단 말이죠. 근데 얘는 y는 x를 기준으로 1,1이라는 게 있으면은 하나, 둘, 셋. 그래서 이게 돼요. 그래서 정확히 이게 y는 x축 대칭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이제 1, 4분면만 이러냐라고 한다면은 2, 4분면은 또 y는 마이너스 x축에 대해서 대칭이 일어나요. 2, 4분면. 그럼 또 3, 4분면은 어떻게 일어나냐? 3, 4분면은 또 해봐야겠나? 3, 4분면도 y는 x축 대칭에 일어나고 4, 4분면은 또 y는 마이너스 x축을 대칭으로 일어나요. 그 통과하는 걸 기준으로.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어떤 연관성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 어떤 일반적으로 뭐 A, B, C, D라는 거를 해놓고서 만약에 A, B, C, D라는 걸 해놓고서 얘랑 D, A, B, C랑 닮은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쵸? D, A, B, C랑 고유 벡터 고유 값이 똑같을 텐데
그러면 얘랑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관성이 있냐를 또 찾아봐야 될것 같고.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저 가운데 물결 표시가 네네네. 그 어떤 관계가 관계 릴레이션의 네네네 이거 물결. 네네 아, 네. 네네 감사.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근데 이거는 이제 2x2에 국한된 어떤 환경이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아 그러니까 고유값의 리스트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름차순으로 또 나열했을 때 똑같으면 같은 변환인가라는 질문은 false라고 할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계속 얘기 나왔던 것처럼 그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어 선형 변환을 그 결정해주기 위해서는 그 정의역의 베이시스 그러니까 이게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이면은 정의역의 베이시스의 원소마다 함수값을 하나씩 정해주면은 선형 변환이 그 조건 그 정해준 조건에 맞는 선형 변환이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정리가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어 베이시스 엘리먼트가 뭐 V1, V2, V3가 있으면 3차원 벡터 공간에서 어떤 선형 변환 t를 정의해 주기 위해서는 v1에서의 함수값, v2에서의 함수값, v3에서의 함수값만 정해 주면 그 정해 준 값을 충족하는 선형 변환은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거든요. 어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고유값과 고유값을 1과 3으로 갖는 어 그런 선형 변환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v1을 그냥 v1으로 뱉어 주고 V2를 3배의 V2로 뱉어주는 그런 선형 변환을 정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얼마든지 많이 정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유값이 같다고 해서 어, 그 이제 같은 선형 변환이냐는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이제 닮음인 거를 이제 평가하는 게두 행렬이 주어졌을 때이두 행렬이 닮음인가를 평가하는 게 사실은 조금 까다로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닮음의 행렬들끼리 공유하는 성질들 리스트가 있는데 이게 그 여기 성립하지 않거든요. 뭐 디터미넌트 똑같고 뭐 트레이스 똑같고 이러면은 닮음이냐 이렇게 하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어, 특성 방정식이 똑같음에도 닮음이 아닌 경우가 판례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특성 방정식이 똑같으면 고유값이 일단 똑같잖아요. 여기 이제 대각화가 된다라는 조건까지 붙어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어, 어쨌든 좀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뭐 결과적으로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그 정리를 이제 뭐 선형 확장 정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베이시스의 원소의 함수값을 정해줌으로써 선형 변환을 정의할 수 있으니까 어, 예컨대 원하는 고유값을 갖는 고유의 그 선형 변환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네 다른 선형 변환도 역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뭐 V1을 E1으로 잡고 V2를 E2로 잡은 선형 변환 하나랑 V1을 E1으로 잡고 V2를 1,1로 잡은 선형 변환 하나 잡아가지고 예. 딱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고유값이 같은 어떤 선형 함수의 연관성은 제가 생각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연관이 있게 만들려면은
뭐랄까. 환영 변환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될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베이시스, 아,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베이시스 체인지라고 해야 되나? 저 지금 좀 말이 정리가 안 되는데. 아, 아닙니다. 요거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제가 너무 너무 뭐랄까. 아이겐밸류에다가 좀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던 저의 욕심이었다는 좀 느낌이 들고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저 혼자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생각할수록 어렵네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 갑자기. 예, 그래서 그 사실 두 행렬 주고 닮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라고 할때 예를 들어 한 학기짜리 서영대 수학 수업에서 그런 시험이 나왔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닮음의 행렬들이 공유하는 성질들 있잖아요. 뭐 랭크 똑같아야 되고 뭐 디터민트 똑같아야 되고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다 따져보고 그것마저 다 똑같으면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똑같아. 자기가 아는 방법 다 해놓으면 아 여기까지 해봤는데 닮은지 아닌지 평가를 못하겠다라고 끝나는 거고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뭔가 하나 딱 걸리면 아 이래서 닮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예, 찍는다면 닮음이 아닌 걸로 찍는 게 그죠. 어떤 트랜지티브하게 찾을 수도 있는 노릇도 아니고 그런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닮음인 걸 살리려면 이제 또 그걸 그 행렬 P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또 그런 걸 찾으라는 의도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하니까 혹시 방금 얘기하신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A를 대각화하고 B를 대각화했을 때 똑같이 나오면은 그러면 닮음이 맞죠? 예 그러면 네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대각화 가능성이 똑같아야 되고 네 고유값 당연히 공유해야 되고 닮음이면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나오면 되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근데 닮음이면 예. 아 근데 이제 닮음? 행렬이 전부 다 대각화가 되는 건 아니니까 또 그게 통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행렬의 닮음이 두 행렬이 닮았냐 아니냐를 따지려면 그냥 고유값만 잘 파악해서 그냥 두 행렬의 고유값이 그냥 전부 다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고유값이 똑같아도 닮음이 아닐 수 있어요. 대각화가 항상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대각화 가능한데 고유값이 다 일치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러면 두 행렬이 닮았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고유값의 일치와 뭐 조금 말을 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고유값이 뭐 중복도가 있어가지고 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그뭐좀 사이즈가 큰좀더큰 행렬로 봐가지고 뭐1333 이렇게 된 거랑 11123한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복도까지 다 똑같아야지 뭔가 약간 그런 조건을 살짝 다 얹어가지고 대각화도 되고 한다는 조건까지 하면 닮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냥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습 문제 중에 막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특성 방정식도 똑같고 뭐 특성 방정식이 똑같지만 닮음이 아닌 그런 예 같은 거막 주고 그런 걸 의도적으로 주고 이제 낚시를 하는 거죠. 닮은지 아닌지 판단해 봐라. 그러니까 특성 방정식 똑같네 해서 이거 닮음 이러면 이제 땡 이렇게 대각화를 하려고 해보려고 이제 각각의 그 고유 공간의 차원 같은 걸 재보면 그런 고유 공간의 차원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배열되고 몇 개의 어떤 똑같은 어떤 중근들을 갖고 있고 이게 좀 많이 케이스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어떤 뭐 어떤 그 근의 개수랑 어떤 중복도 그게 완전히 똑같고 배열도 똑같이 된다 내각화도 가능하다 뭐 어쨌든 약간 그런 식이면은 좀 맞다라고 아닌가?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각화가 가능한데 대각화한 행렬이 똑같다. 대각화 가능한데 대각화한 행렬이 아예 똑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닮은 추이적으로 닮지가 않았겠는 아까 그 강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1, 3, 그 얘는 좀더 생각해보니까 그 2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고유 값을 상정하면은 대각화가 무조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발레가 좀잘안 찾아지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2 곱하기 2 사이즈에서는 뭐 그렇죠. 고유값이 서로 다른 두 개를 잡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대각화 되는 것들끼리인 거고. 그러면 대각화한 결과물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각화되고 대각화된 결과물도 똑같고 하니까 닮음이에요라고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잠시만요. 아까 저희가 그 닮음을 동치관계로 할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n by n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리플렉시브를 만족해야 되고 시메트릭도 만족해야 되고 트랜지티브를 만족해야 되는데 닮음 행렬의 어떤 이퀴벌런스 클래스라면요. 그렇죠? 그러면은 스크롤스라면 그렇게 될것 되고 그리고 이게 2 곱하기 2 행렬 사이즈하고 3 곱하기 3 행렬 사이즈가 좀 많이 다른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2 곱하기 2 사이즈에서는 고유값의 종류가 많아야 두 개고 적으면 하나잖아요. 아니면 없거나. 그죠. 근데 이제 고유값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닮음 행렬, 그 항등행렬하고 닮음 행렬만 대각화 가능한 거니까 아주 트리비한 케이스로 빠지게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얘가 이제 서로 다른 두 고유값을 생각하게 돼서 항상 대각화가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3 곱하기 3행렬에서는 고유값이 두 개인 케이스, 서로 다른 고유값 두 개인 케이스 가지고 발레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개의 고유값이 있는데 특성 방식도 똑같은데 어떤 행렬은 대역화가 안 되고 어떤 행렬은 대역화가 되고, 이런 예를 잡을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2행렬에서 이렇게 잡을 수가 없는데 3 곱하기 3행렬은 잡을 수 있으니까 발레를 하려면 찾으려면 한3 곱하기 3 사이즈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3 곱하기 3 사이즈인데 이제 아이겐밸류가 두 개라는 거죠? 네네. 그 그런 아이겐 경우에 이제 대역화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거거나 아니면은 뭐 대각화가 안 되거나. 근데 얘는 이제 뭐 대각화가 된다 하면 얘가 안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지금 이제 이렇게 놓고 보니까 꼭둘다 대각화 된 것처럼 보여가지고 마음이 꼭 진득한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런 거 아닌가요? 람다, 그, 아이겐밸류가 1, 1, 3이 나온 것과 1, 3, 3이 나온 것은 다르다. 그런,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각화 된다는 가정하에. 뭐 그것도 이제 네네.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뭐냐, 그 특성 방정식이 똑같은 정도까지
낚시는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1333의 특성 방정식이 다르잖아요. 근데 네네네. 진정한 낚시를 하려면 특성 방정식까지 똑같은 걸로. 구체적으로 얘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책에 찾았는데 그냥 불러볼까요? 네. 네. 3곱하기 3행렬이고요. 네. 110 110 로우를 불러주신 건가요? 아니 컬러? 110 앙. 아, 그 아이겐 밸류가요? 아니죠. 아니 그 3곱하기 3행렬 사이즈를 그냥 전체 리스트를 불러볼게요. 110 네네. 11행 아, 네네네. 죄송해요. 예. 1행 110이고 2행은 1, 아, 010. 010, 그다음에 002.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 이렇게 한 행렬 하나 하고 요거 보면 이제 그 고유값은 1하고 2겠죠? 예. 특성 방정식도 모양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거랑 닮음이 아닌 행렬은 제가 불러볼게요. 첫 번째 행은 100, 두 번째 행은 마이너스 111, 세 번째 행이 마이너스 102. 요두 행을 비교해 보면 대각각 가능성이 다르거든요. 근데 특성 방정식 같아요. 백악화 가능성이 달라요.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된다는 말씀 해주시는 거죠? 예. 서로 닮음이라면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는 거고. 그럼 뭐 그거 체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고유값 1에 대응하는 고유 공간의 차원 제곱이고 고유값 2에 대응하는 고유 공간의 차원 제곱이면 예, 그 각각의 행렬마다 이걸 해보면은 다르고 그런데 특성 방정식이 똑같죠. 특성 방정식은 사실은 그 이런 식으로 나와서 똑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예. 이게 똑같은데 그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람다 1을 기준으로서 어떤 고객터를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네네. 그리고 선대군 선대수하군 206쪽에 보면 랭크하고 특성 방정식하고 최소 다항식까지 다 똑같은데 심의를 하지 않은 예도 나와 있어요. 선대군 206조. 되게 새삼스럽게 이제 놀라운 사실이라고 해야 되나? 놀라운 게 있는데 저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분류라는 작업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어떤 닮음을 동치관계로서 생각하고 그거를 뭔가 분류하려는 작업을 너무 어떤 체계를 참고하지 않고 저희끼리 어떤 그걸 욕구를 느껴서 지금 막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책이 있네요. 그것도 되게 유명한 그 방금 말씀해주신 책에 있는 이또 방금 이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페이지를 펴봤는데 정확히 그 내용을 똑같이 다루고 있네요. 되게 놀랬어요.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게
딴짓이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되게 올바른? 되게 보편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새삼 느껴지네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정확히 예전에 강선 선생님께서 마지막 질문으로 올려주셨던데요? 그 어떤 닮음의 조건과 그 보존되는 성질이 똑같은 게 유일하냐라고 그때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행렬의 두 닮은 행렬, 어떤 닮은 두 행렬이 닮은 조건과 그 닮은 행렬로서 나오는 그 모든 보존되는 그 뭐라 그럴까요? 보존량들의 어떤 아무튼 그것들이 똑같으면은 이게 얘가 유일하게 존재하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거에 대해서 보존량이 똑같이 존재하는 어떤 닮은 행렬 B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냐? 잠시만요. 질문이 잠시만 슬랙을 잠시 활용하겠습니다. 그때 해주신 질문이 네. 닮은 행렬에서 보존되는 똑같 그 닮은 행렬로서 보존되는 성질들이 그게 보존되는 행렬이 대각한 행렬이 유일한 행렬이냐? 아, 이게 제가 써놓고 보니까 질문을 조금 잘못했는데, 네네.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 어떤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행렬을 대각화를 해도, 디터미넌트, 트레이스, 아이겐밸류, 랭크, 가역성이 보존된다고 써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가 보존되는 어떤 대각화 행렬을 찾았는데, 이 다섯 가지가 보존되는 행렬은 내가 찾은 그 대각화 행렬이 유일한지. 근데 일단 모든 엔티티가 완벽하게 똑같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순서는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순서 바뀌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순서 바뀐 대각화 행렬밖에 안 나오는지 그런 질문으로 바꿔야겠죠. 유일하냐라는 질문을 할 때는 어떤 관점에서 유일하냐라고 이제 그 묻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스터디를 하면서 이 질문이 더 세련돼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닮음으로서 유일하냐 아니면 뭐 기저의 순서를 무시하고 유일하냐 뭐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버전을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스터디가 좀 자칫하면은 좀 많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만만해 뜨거운 열기. 큰또 뭔가가 있지 않는 이상 한 10분 안에는 좀 끝내보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문은 아니고요. 그 선형대 수학 파트 저그 요즘 틈틈이 선대본을 조금씩 보고 있는데 이제 3장 다 봤고 4장 볼 차례인데 일단 그이 선형대 수학 파트가 그 기대수의 선형대 수학 파트랑 그다음에 선대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표현이나 그런 노테이션이나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한 게 많아서, 비슷하거나 똑같은 게 많아서 조금 더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선대부는 정말 뭔가 제 스타일이에요, 책이.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약간 뭐랄까요? 약간 엄격한 과외 선생님이 엄격한 과외 선생님한테 뭔가 약간 좀뭐 어떤 좀 수업을 받는 그런 뭔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선대본 책을 보면. 그래서 뭔가 되게 엄밀하면서도 뭔가 되게 뭔가 강의를 뭔가 직접 듣는 느낌이 뭔가 들면서도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선대군 3장이 기저와 차원인데, 3.6에 갑자기 우리의 철학이라는 서체프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첫 문장이 생뚱맞게 우리의 철학이라니 히읗히읗.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히읗히읗 또는 키읔키읔이 등장하면 긴장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같은 것은 정말 똑같다. 이게 그 제가 최근, 그러니까 여기 수학의 즐거움에서 수학 공부하면서 제일 좀 사고 생각이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수학에서 같다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 레벨이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참. 근데 교재가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아니. 아, 예. 보통 유명한 책이 사실 다 약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여기서 다 돌고 도는 얘기들의 어떤 책 서적들이라서 아마 그래서 다들 비슷비슷한 책들을 좀 거의 다 보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좀 저희는 이제 아마 다들 비슷한 책 보시는 거를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게 공유가 돼서 약간 얘기들, 책에 대한 레퍼런스도 좀 나누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책은 이 책입니다.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선형대수와 군이라는. 아, 선영대사 군이라는. 네, 아, 네. 선형대수와 군이라는 책이고요. 보통 선대군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책입니다. 이것도 꽤 여러 판이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몇 판인지 모르겠네요. 아, 그냥 개정판이구나. 저는 이제 저희가 언제죠? 아마 1월 말 2월 초 그때 기대수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2, 3, 4, 5, 6, 7, 8. 저희가 어느덧 7개월 하고 이제 아마 8개월째가 될것 같은데, 9월이 되면은. 근데 계속 뭔가 단편적인 지식을 공부하던 느낌이 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대수학을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저도 너무 뭔가 어떤 공부하는 그 가장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이제 책을 안 보고 제가 뭔가 제 머리로 그러니까 뭔가 책이 알려주는 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일단 단편적으로 최대한 짧게 눈으로 본 다음에 그걸 이제 머리를 갖고서 이게 이런 내용들이고 뭐 이렇게 될 거고 이런 걸로 제가 뭔가 다 하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도저히 해도 모르겠다 이럴 때만 책을 보거나 좀 참고를 하고 웬만하면 이제는 좀 기대수 영상을 보면서 혼자서 손으로 해보고 머리로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책보 이렇게 좀 점점 뭔가 그게 좋은 발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그렇게 변해가는 게 스스로 좀 해결하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좀 그런 거에서도 되게 뭔가 뿌듯함을 느끼고 또 성취감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31번 고유 벡터와 행렬의 대각화 영상 처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기술적인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왜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대각화를 왜 하고 그이 고유 벡터랑 고유 값을 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앞뒤 영상 뒤는 아니구나. 앞에 영상들을 몇개 보다 보니 제가 뭘 몰라서 그게 이해가 안 됐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그 30번이었나? 아무튼 그러니까 기저를 받고 똑같은 선형 변환도 기저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진다는 거를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 했었더라고요.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이걸 왜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됐어요. 화면 공유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 영상 보면서 이번 영상에서 되게 어떤 그 중요한 모티베이션의 어떤 관찰들과 어떤 좀 이것저것 얘기가 나왔는데 뭔가 약간 쏟아지는 느낌이 들면서 뭔가 이것저것 해볼 게 많네 이런 느낌이 들면서도 아직까지 이게 확실히 그리고 뭘 하려는지는 확실히 감은 안 잡히더라고요. 구체적인 걸 하는 걸 떠나서. 은근히적으로.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제 선형대 수학이라는 파트가 저희 이제 앞으로 열몇개더 남아있잖아요. 근데 뭐 그중에서 뭐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건전 일단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또 11월 말까지 재미를 볼 거리가 좀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 요즘 들어서 점점 뭔가 익어 가면서 좀 습관이 되면서 좀 재밌게 공부하는 것 같아요. 혹시 더 코멘트 있으시면은 해주셔도 되고요. 있으신가요? 없으면은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네.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